여러분, 오늘은 무빙데이,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지금 방금 아파트 체크를 했고 짐을 살짝 하나씩 들고 갈 거예요. 어지르기 전에 아파트 안에 모로코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짐부터 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지낼 모로코 아파트입니다. 들어오는 문이랑 모든 게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마음에 듭니다. 실은 다른 그 모던한, 알람? 하이루프 진행되는 동안에는 TV에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몇 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숙소를 구했어요. 일단 완전 모로코 스타일의 아파트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짐 들여오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짐 넣고 나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게이트가 조금 특이해요.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철문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문 열고 이 문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들어오면 바로 리빙룸인데요. 거실인데요. 전부 다 이제 모로코 형식의 가구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 테이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이겠는데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도 밀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진짜 이 전등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켜볼게요. 모로코 전등입니다. 마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웰컴, 웰컴, 웰컴. I might have slightly dropped the refrigerator. No. I hope it's not broken. Welcome, welcome. Nice. Where should we put everything? 일단 리빙룸에 놔둬야 되는 것 같아. 저희 냉장고. I dropped it.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홀웨이가 있어요. 그 옆으로 돌면 화장실. 이제 화장실이랑 그리고 여기 보면 샤워 실 따로 있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탁기. 오마이갓, 안돼. 어머, 어떡해. 어머 먼저 꺼졌네. 이거 잠시 접고 내 상처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Yeah, 오케이. 마크 냉장고를 떨어뜨렸다길래 바닥에 다 떨어뜨렸나 보지 했는데 그 무릎에 떨어뜨려가지고 무릎 밑 까졌네. 피가 많이 나네요. 그래, 일단 마저 하는 건 마저 해야 되니까 여러분 프로페셔널하게. 여기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조금 특이해요. 저는 이런 세탁기는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일단 뭐 세탁기의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서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홀을 조금 걸어오면 또 다른 모로코식의 전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너무 딱 커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리하는 거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가스 있고 여기 타진, 여러분 아시나요? 타진. 이 타진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타진, 이게 타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요리되는 음식 전부 다 모든 게 타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크조이.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게스트룸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소파가 있긴 한데 여기 앉아서 쉬다가 발코니 나가면 TV가 저기에 보입니다. 마크 지금 들어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셔터가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쿨,
자, 여기는 이제 마스터 베드 침실입니다. 침실도 모로코 스타일 되었어요. 불 켜면 모로코 스타일 전등이 들어오고 여기 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가요? 모로코 아파트 마음에 드는가요? 저는 약간 그 모로코 느낌이 나는 아파트나 거주하는 곳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현재 보니까 현지인분이 많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 지내는 동안 좀 좋은 이웃들도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아파트 투어는 끝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투어를 짐 옮기기 전에 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지르기 전에, 짐 옮기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짐 들고 온 후에 아파트 안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양호하죠? 자, 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짐 아직 안 끝났어요. 짐들 이거 들고 온 거는 그 튜브이 쿠션 위에 올려져 있는 짐들만 들고 온 거거든요. 튜브이 그 가구 안에 있는 수납 공간엔 아직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지금 게스트룸 거기를 창고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마크는 짐 가지러 갔고 전 이거 지금 홀웨이에 쫙 나란히 줄 서져 있는 거 정리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땀이 졸졸졸. Preparing it for Korean living, huh? Korean can rest then with a dirty floor. And I'm doing like my grandmother, old style. TV 안에 있는 짐들 위에 부분이랑 일부 아래 부분을 옮기긴 했는데 다는 못했어요. 아직 배터리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가 남아있고 아직 루프는 손도 못 댔거든요. 아, 하여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짐 이게 옮길 날이기 때문에 저 도저히 저녁을 만들 시간이 없을 걸 알아가지고 오늘 그 점심을 한국 식당을 갔어요. 한인 식당을. 나는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짬뽕을 많이 좋아해요. 아가디레 딱 하나 있습니다. 아가디레 거기 가서 짬뽕이랑 짜장면 시켜 먹고 남은 거 싸와가지고 방금 전자레인지에 데폈고 탕수육은 이제 그 포장 부탁드려가지고 탕수육을 시켰어요. 모로코는 좀 특이한 게 탕수육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실 텐데요. 모로코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로 했어요. 그리고 컷도 좀 달라가지고 특이하다 생각하실 텐데 탕수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할 거고 짐 옮기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 영상을 렌더링 안 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컴퓨터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맛있는 한국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한 날에는 짜장면이랑 탕수육 아이가. 다음 날입니다. 어제 저녁으로 그 한국 음식 먹고 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기도 하고 비디오도 업로딩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렌더링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데까지가 한 새벽 2시 반이 돼서야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플에게 있는 물건들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오늘 해야 되긴 하는데 모로코는 해가 정말 정말 짱짱해요. 저희 주차한 곳이 막 그늘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해가 질 때쯤에 물건을 옮기는 걸로 하고 여튼 여기 아파트에 이사를 왔으니까 좀 치워야 되는 것도 있고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걸레 같은 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구매를 해야 되니까 조금 카르푸 같은데 대형 마트 가가지고 쇼핑을 하자 해가지고 쇼핑하고 방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녁도 후딱 챙겨 먹고 막 그랬는데 24시간 후에 24시간 저희도 딱 들어온 지 24시간 됐거든요. 아파트에 24시간 후에 아파트의 모습은 방금 쇼핑하고 왔거든요. 지금 쇼핑한 거 물티슈 이제 그 뭐지 손소독제 같은 거 있잖아요. 박테리아 죽인다는 그걸로 좀 다 닦고 치킨도 샀고 막 그런데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두 뭐지? 검은 머리 짐승 두 마리가 완전 진짜 난장판을 보시죠. 오늘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저희 더 이상 이제 플라스틱에 담긴 물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물 펌프에서 필터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TV 2.0에 들어갈 거긴 한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 버키 워터 필터라고 구매를 했어요. 지금 아침부터 세팅을 하고 있는데 How is it going? It's good. Good? I put the watercolor in there, you want to see? 그래? 빨갛네. 맞네, 빨간색 넣었네. Good. 이게 저희가 쓸 물 필터 시스템입니다. 버키 워터라 해가지고 여기 안에 투 필터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물이 빨간 이유는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안에 푸드 뭐지? 색소랑 식용색소랑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찾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찾는다고 그 색소 찾는다고 아침부터 슈퍼마켓을 멀리까지 갔다 왔죠. 일단 저거 끝나고 나면 물 어떤지 테스트 한 후에 나가서 루프레 그 짐들을 슬슬 하나씩 뺄 겁니다. 네 몸 상태가 어떻다고? 몸살.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아직까지 루프에 짐이 있어요. 루프 박스 안에 있는 짐을 옮기면 끝났는데 완전 고대였는지 목소리가 요즘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계속 짐을 옮겨볼게요. 맞습니까? 마크가 올라가서 저기 있는 물 탱크를 먼저 치울 겁니다. Spider webs. Lots of spider webs.
다 들고 올라왔습니다. 루프 박스에 있는 거 다 들고 왔는데 아, 어떻게 집안 꼴이 이런지 보여드릴게요. 집안 꼴이 이렇다 한다 정말. 집에 들고 온 물건들은 싹 다 TV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저 타진 그릇 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TV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진짜 물건이 정말 많기도 하고, 원래 국경 건널 때 뭐 물가가 좀 비싸면 그 전 국가에서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쟁겨오긴 했었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이랑 그리고 돼지고기가 종류의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물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한인마트도 없기 때문에 한국 물건도 최대한 쟁여왔고, 거기에 더해서 DIY, 이제 하이루프 때문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주문해서 들고 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게 전부 다 TV 안에 실렸던 것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리고 뭐 저 아까 보신 그 홀웨이도 그렇고 침실 옷장에도 막 옷도 입고 그랬습니다. 여튼 물건 들고 오는 건 오늘 끝이 났는데, 저희가 그 물건을 TV에 넣었을 때 최대한 넣어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어디에 DIY 부품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풀어보고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진짜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고 물건을 정리하고 아파트 정리를 했거든요. 갈 길은 멀었지만 어쨌든 한 단계 끝났습니다. 한 단계 끝났어요. 그러면 저 좀 쉴게요 여러분. 목이 당분간은 안 복구될 것 같아. 여튼 끝났습니다. TV는 MT 비었어. 오호. 여러분 저희는 사이드와 만났어요. 그리고 이맨 1년 만에 보는 거라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럼 오늘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짠! 글쎄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